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국장, 국민장, 국가장 등의 국가적 장례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국장이나 국민장 같은 국가가 직접 참여하거나 주관하는 장례식은 꼭 전현직 대통령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임시정부의 수장이었던 김구 같은 경우도 국민장이었고 무려 10일의 장례 기간을 가졌습니다. 또 부통령 이시영이나 박정희 정권의 영부인이었던 유경수 같은 경우도 국민장을 치르면서 장례기간 5일을 가졌죠. 자, 원칙적으로 이전 법안에 의거하면 국장은 국가장보다 그 의전적인 부분에서 더 높은 등급의 장례라 할 수 있고 이제 본인들이 거부한 이승만, 윤보선 같은 경우는 가족장을 치렀고 나머지는 박정희와 김대중을 제외하고는 국민장을 치렀습니다. 자, 보면 국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2번, 국민장은 13번인데요. 자, 그런데 이 국가 장례식의 법적 근거가 되는 1949년 국장령과 이후 1970년대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고 해도 이 법적인 해석이 좀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박정희 이전 부통령이나 국무총리, 영부인, 국회의장 이런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서거했을 때 국민장을 치렀는데 자, 1979년 12.6 사태로 인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현역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 즉 박정희가 김재규에게 암살당했죠. 자, 이후 현직 대통령이라는 것을 근거로 이제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국장이 이루어집니다. 국장은 앞서 말했듯 법령으로 100% 국가가 그 비용을 전액 지불하게 되어 있고 국민장은 일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말만 그렇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실제 국민장도 거의 대부분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국장은 완전히 다른 게 일단 의전상 이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그런 국가적 공식 행사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박정희의 국장에서는 장례기간 9일이 선포되었고 이 기간 동안 무려 관공서 역시 9일 동안 법적 근거를 통해 휴무를 실시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무조건적인 애도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후로의 관계라고 할까요? 현직 대통령을 국장으로 했고 윤보선은 1990년 서거했지만 이 사람은 본인이 거절하고 가족장을 했기 때문에 이후 2006년 10월 최규하가 이제 전 대통령에서 다음으로 서거한 분인데 이때는 규모도 굉장히 작았고 전직 대통령의 예우로 국민장을 실시했습니다. 자, 문제는 최규하 때 이미 국립서울현충원에 대통령 묘지를 신설할 만한 부지가 없었고 때문에 이제 제2현충원인 대전현충원에 따로 세금까지 팍팍 써서 국가원수 묘역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최규하는 처음으로 이 대전현충원에 따로 마련된 국가원수 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실제 4억도 안 되는 장례비용이 나간 것으로 찾아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정상적인 임기를 마친 대통령이 아니었고 지명도도 부족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장례기간도 5일밖에 안 됐고 찾아오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 장례비용이 덜 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9년 노무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죠. 이때는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엄청난 파장이 있었고 국민장으로 7일을 치렀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찾아와 장례 비용이 총 45억이 들었다고 뉴스가 나오기도 했죠. 자,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 노무현이 서거하고 불과 3달 있다가 김대중이 서거했습니다. 노무현은 일단 안장 자체를 봉하마을로 했기 때문에 마찰이 없었지만 김대중 유족 측은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최규하에 앞선 사례가 있으니 대전현충원 안장을 권유했는데 김대중 유족 측은 이를 거부합니다. 고인을 서울현충원으로 모시고 싶다고 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앞에 최규하 전직 대통령과의 의전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따로 만든 대전의 국가원수 묘역의 의미 자체도 이상해지고 또한 자리가 없었던 서울현충원에 또 터를 찾아 만들어야 해서 이중으로 세금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터지는데 당연히 앞선 전직 대통령 최규하, 노무현이 국민장을 치렀기 때문에 똑같이 권유했지만 김대중 유족 측에서는 강력하게 국장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했고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근데 실제 그랬다는 겁니다. 김대중 측은 따로 서울현충원에 새로운 터를 만들어 안장했고 여기에는 당연히 국가세금과 심지어 풍수지리 전문가까지 동원되어 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 문제는 이게 상황이 복잡한데 이명박 정부인데 기억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노무현의 비참한 죽음은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켰고 이는 당연히 이명박 정권 자체에 대한 불신을 만들었고
노무현에 대한 국민의 애도와 지지가 곧 반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였기 때문에 이명박은 일단 김대중 측의 원칙을 벗어난 요구를 모두 수용합니다. 그래서 김대중은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었고 장례식도 앞에 두 전직 대통령이 국민장을 치른 원칙과 관례를 무시하고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전직 대통령의 국장이자 역사상 두 번째 국장이 치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2015년 이번엔 김영삼이 서거하게 되는데 일단 대전으로 가는 것은 김영삼 유족 측도 거부합니다. 당연하겠죠. 김대중이 서울로 갔는데 김영삼이 존심이 있지 잠자코 대전으로 갈래야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쪽도 서울현충원에 또 국민 세금으로 새로운 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안장되었습니다. 자,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때는 앞에 김대중 때 문제가 하도 심각해서 국장이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김영삼 측이 김대중이 국장을 했는데 국민장을 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이때는 김대중 때문에 국장이 없어져서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고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질적인 문제를 보면 앞에 국장령이나 박정희 정권의 국장, 국민장에 관한 법률은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는 명시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 국장으로 하고 국민장으로 하는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국장 및 국민장의 대상은 대통령직에 있었던 자 혹은 국가나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국장으로 할 것이냐 국민장으로 할 것이냐는 그때그때 협의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말 곤욕을 치르게 되었는데 김대중 유족 측이 때를 써도 이게 법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는 거죠. 오직 형평성과 관례의 부분에서 지적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게 웃기는 게 박정희가 죽었을 때는 법에 명시된 국장의 모든 예우를 다 지켰는데 김대중 때는 이름만 국장이지 이게 그렇게 안 되죠? 2010년 가까이 됐을 때 법에 명시된 대로 관공서를 막 9일 동안 닫고 막 이러면 안 그래도 성질 급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뭐 가만 있겠습니까? 장례 일자도 명시된 국장 9일을 지키지 않았고 그냥 돈 지원하고 이름, 격식만 국장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국장은 박정희 한 사람만 한 거죠. 그런데 이건 뭐 시대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 있죠. 이명박 정부는 기가 막혔던 게 안 되는 걸 어떻게든 양보를 했는데도 오히려 김대중 지지 측에서는 법에 명시된 대로 안 지키는 이게 국장이냐며 이명박이 오히려 욕을 먹고 또 노무현 지지 측이나 이런 데서는 왜 김대중만 국장이냐 이러고 완전히 개판이었다는 거죠. 이러니까 빡쳐서 현행 국가의 장례 제도가 현 시대에 안 맞고 명확하게 통일된 개념도 없어서 이건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실제로 국장, 국민장을 통합해 국가장으로 만드는 법안이 나와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한참 후 실형선고로 현충원 안장은 안 되지만 국가장의 자격이 가능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거하고 국가장을 치렀습니다. 전두환도 굳이 말하자면 국가장이 가능한데 그랬다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 유족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은 가족장으로 치렀습니다. 국가장법에는 대통령 당선인이 추가되었고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통령 영부인이 대상이 되었고 앞과 똑같이 국가 또는 사회에 큰 공로가 있으며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했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었는데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이거 가지고 또 문제가 생기고 대전으로 가는가 서울로 가는가 이걸로도 문제가 생겨요. 또 현 시대에 맞게 국가장법에는 예전에 있었던 국장식 관공서의 휴무 조항을 빼버리고 전현직 대통령 모두 다 그냥 국가장으로 때려박고 장례 기간도 단축시켰습니다. 또 김대중이라는 사람의 죽음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요구하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죽은 다음에 오히려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걸 보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죠. 어차피 세상 떠났는데 이렇게 복잡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통령의 장례라는 예우만 봐도 기본 뭐 60에서 80평짜리 무덤에 국가 장례식에 자리 가지고도 싸우는 걸 보다가 한 뼘짜리 땅에 묻힌 영국 최고의 위인으로 칭송받는 윈스턴 처칠의 묘를 보니 부끄럽습니다. 또한 묻히는 장소도 보내는 방식도 모두 본인들의 땡깡으로 선택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위대한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